액션! 안녕하세요, 옥상달빛입니다. 저희가 10개의 도시를 뽑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시 추천이 들어왔고요. 네네. 가고 싶은 곳도 참 많았는데 그래요. 저희도 역시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곳이 뽑혔네요. 마음속의 그곳? 제주도! 여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네요. 네, 원주 나갔었어요. 새로운 곳이 또 나왔습니다. 원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호이! 김윤주의 고향, 부천입니다. 이곳은 김윤주의 집이 있고요. 맛있는 집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긴장감 있는데? 오, 정말 의외의 곳이에요. 일산입니다. 여기는 정말 신기한데요? 홍대에서 20분이면 가는 곳인데. 그러면 더 예쁘게 메이크업을 오래 할 수 있겠네요. 청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저희 공연 때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네요, 정말. 좋습니다. 처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얼마 전에 저희가 갔었죠? 네. TV 출연 때문에 또 한 번 가게 됐네요. 여기 굉장히 사람들이 따뜻했던 느낌. 그쵸.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음식이 또 전라도 음식이 정말 맛있죠. 여수. 전남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에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고 싶었는데. 호암! 호미곶 가야죠. 호암에 호미곶이었어요? 이거 호미곶. 호미곶 그거 정동진 아니에요? 호미곶 포함 맞아요. 포함 맞아요? 어머, 또 거기 가면 또 이나영이랑 누구야 저기 내 좋아하는 양동근씨. 양동근씨 또 그거. 어머, 포함! 여기 포함 가서 과메기를 먹고 오겠습니다. 물회! 대구! 저희가 1등에 나왔던 곳이 대구예요, 지금. 그죠? 꼭 가야죠. 저희가 지방 투어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가장 했죠. 분위기가 좋았고. 그렇지. 이때 약간 추억을 얘기하자면 그때 그게 있었죠. 어떤? 모든 분들이 노래를 다 따라 불러서 노래방에 온 줄 알았어요. 맞아. 우리가 반주자가 된 것 같아서 되게 화를 내고 끝났던 곳이었는데. 아니. 화를 냈지만 막 미소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곳이. 대구!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뽑혔고요. 맛집 많은 곳으로. 네.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 거고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선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많이 준비해서 갈 테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 많이 친해져서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